안녕하세요. 조선 바텐더입니다. 오늘은 버번과 쉐리, 거기에 이어가지고 피트 위스키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트 위스키가 워낙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다 보니까 위스키계의 홍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피트가 뭐냐? 우리나라 말로는 이탄이라고 부르는데, 간단하게는 땅속에 묻혀있는 퇴적층이에요. 애기 석탄 정도? 퇴적이 오래되지 않고 탄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은 그런 퇴적층인데, 요게 지역별로 함께 묻혀있는 성분들이 달라서 어느 지역 피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위스키의 맛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 피트가 사용되는 거는 바로 보리를 건조할 때 사용이 되는데, 이 피트를 땅에서 캐서 연료로 가공한 다음에 보리 건조할 때 연료로 사용을 하면 우리 훈제 연어나 훈제 오리 만드는 것처럼 피트 향이 피어납니다. 그러면 보리가 이 피트 향을 머금고 피트한 위스키를 만들어줘요. 이 피트 처리된 메가를 페놀 수치를 측정을 합니다. 피트함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돼요. 근데 이게 정밀히하진 않습니다. 보통 ppm 단위를 사용을 하고요. 대략적으로 이 수치가 어느 정도 돼야 우리가 느껴지느냐, 5ppm 미만은 진짜 약하게 느껴지거나 조금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5반 14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5에서 20ppm 정도면 후각이나 미각이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느끼실 수 있는 피트함 정도입니다. 뭐 예를 들면 하일랜드 파크 12년 정도, 그 다음에 20에서 40ppm 정도면 강한 편이에요. 아직 피트가 낯선 분들은 에? 이게 무슨 맛이야?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피트함 정도고, 라가블리 16년 정도 급입니다. 그 다음에 40에서 60ppm 정도 되면 진짜 강한 거, 초강이고, 요 정도면 피트쟁이들만 먹을 수 있는 수준이고, 아드백이 한 50에서 6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0ppm 이상짜리도 있어요. 사실 이게 수치만 보면 진짜 높은 건데 맛에서는 또 정비례하지 않아가지고 먹을만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 이 수치가 높을수록 강력한 건 맞기 때문에 조심해서 드셔야 되고요. 대표적으로는 옥토모어가 있습니다. 옥토모어는 기본적으로 100ppm 넘는다고 보시면 되고, 옥토모어 14.3이 200ppm을 넘습니다. 되게 굉장한 친구고요. 스코틀랜드가 약 12% 정도가 피트층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피트를 이용해서 위스키를 만드는 곳도 많고, 사실 피트를 쓰지 않더라도 피트층이 있는 주변에 수원지가 있다면 물에서 이 피트한 뉘앙스가 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끌어다 쓰면 위스키에도 연하게 은은하게 피트 향이 담기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피트 생산지는 아일라 섬이고요. 이 아일라 섬 3대장이 아드백, 라가블, 라프로이 등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레벨 0부터 3까지 피트 위스키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준은 피트의 강함 정도가 1순위였고 가격이랑 입수 난이도를 고려해가지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레벨 0입니다. 레벨 0은 피트함도 적고 가격도 10만원 전후 정도 되고 입수 난이도도 쉬운 편인 위스키로 추천을 드리는데, 바로 5반 14년, 하일랜드 파크 12년, 올드 풀튼이 허다트입니다. 5반 14년은 워낙 매니아층도 많고 밸런스 좋은 위스키로 추천이 많이 됩니다. 사실 피트함 정도는 예민하신 분들 아니면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음미하면서 천천히 느껴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행히 가격이 아직 10만원 초반대예요. 그래서 피트를 입문해보고 싶다, 혹은 맛있는 위스키를 찾는다, 5반 14년 강추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일랜드 파크 12년인데, 이게 진짜 맛돌이 위스키로 많이 추천을 하시는데 5반보다는 피트함이 좀 더 있어요. 대략 한 20ppm 정도 되고, 역시나 밸런스 좋은 위스키인데 피트함이 좀 더 있는 위스키로 추천이 많이 됩니다. 요것도 가격이 10만원 전후면 구매할 수 있어서 꼭 한 병 사가지고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추천, 바로 올드풀티니 허다트인데요. 올드풀티니 위스키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인지도가 엄청 올라가진 않았는데, 병 모양 보시면 되게 귀여워요. 증류기 모양을 닮았고 동글동글해서 귀여운데, 그래서 저는 이 올드풀티니 좋아합니다. 일단 병 모양이 제 취향이거든요. 그리고 이 올드풀티니가 있는 증류소는 스코틀랜드 제일 북쪽에 있어요. 북쪽 해안가에 위치해 있어서 해풍받고 위스키가 숙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위스키에서도 소금기, 짠내가 조금 느껴지고, 특히 제가 추천하는 이 허다트 같은 경우에는 은은한 피트향이 나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버번 캐스크에서 1차 숙성을 한 다음에 안옥의 피트한 라인인 안옥 피트하트를 담았던 오크통에다가 마무리 숙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허다트에서 은은하게 피트향이 나요. 해안가에 위치해 있고 청어잡이를 또 많이 하는 동네다 보니 이 올드풀티니 위스키 별명이 마린몰트라고 하거든요. 바다에서 나온 위스키다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그런지 해산물이랑 페어링을 추천을 많이 합니다. 특히 허다트 같은 경우에는 짠내 뿔러 은은한 피트함이 있어서 해산물이랑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자, 레벨 1 추천 들어갈게요. 벨로막 10년, 탈리스커 10년, 그리고 보모 12년입니다.
가격은 10만원 이하예요. 뭐 조금 비싸게 구매하면 10만원 초반도 될 수 있긴 한데 집까지는 10만원 이하로 구매할 수 있는 3종입니다. 이 피트도 버번 피트냐 쉐리 피트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뉘는데 이 벤로막 10년 같은 경우는 쉐리 피트 입문으로 많이 추천이 됩니다. 왜냐면 가격이 아직도 6-7만원대거든요. 가성비 쉐리 피트로는 아마 요게 거의 1순위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퍼스트필 버번에서도 숙성하고 쉐리 캐스크로 마무리 숙성하는 이 벤로막 10년 레벨 1의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가격만 고려해도 한 병 도전해 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국민 피트 입문 위스키 탈리스커 10년이에요.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위스키고 대형마트에 가셔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에는 뭐 할인해서 6-7만원대 구매 가능한 것 같고요. 탈리스커 10년 같은 경우에는 30ppm 정도 됩니다. 이게 또 생각보다 강해요. 그래서 아예 피트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셀 순 있지만 그래도 가성비 피트 입문으로 정말 왔다인 친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탈리스커 10년은 탄산수에다가 후추 뿌려서 먹는 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 피트 하이볼 꽤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더울 때 탈리스커 10년 하이볼 한잔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추천은 보모어 12년이에요. 아일라섬에서 밸런스 좋은 피트 위스키를 추천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보모어 추천을 드리는데 물론 아드백, 라프로익, 라가블린 좋아요. 인기도 많고 유명하고 근데 너무 개성도 강하고 처음에는 너무 짜릿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일라섬의 피트를 느껴보고 싶다 하면 저는 보모어 12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도 아직 6-7만원대면 구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천. 자, 벌써 레벨2예요. 레벨2는 좀 강력해집니다. 라가블린 16년, 아녹 피트하트, 그리고 키로만 마키어베이 추천드릴게요. 레벨2는 맛도 맛이지만 가격도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엄청 비싸진 않아요. 라가블린 16년 이건 진짜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워낙 유명해서 근데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구하기 힘들었는데 요즘에 너무 많이 풀렸어요. 특히나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139,800원에 자꾸 팔아가지고 마음이 아파요. 너무 싸졌어요. 35에서 40분 정도의 피트감과 그리고 요즘에 할인을 또 많이 해서 라가블린 16년 진짜 매력적이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짜 할인할 때마다 꼭 한 병씩 사고 싶은 그런 위스키고요. 바 사장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파요. 와, 얘가 이렇게까지 싸게 판다고? 라는 느낌이 들고 근데 이게 또 마트에서만 할인해서 싸게 파는 게 아니라 바틀샵들도 꽤나 요즘에 싸게 파는 것 같아요. 거의 10만원 초반대면 구매할 수 있는데 이건 아마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영향이지 않을까. 대형마트에서 13만원대로 이렇게 뿌려버리는데 리커샵에서 사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리커샵, 바틀샵들도 가격을 낮추는 것 같아요. 10만원 초반대에 라가블린 16년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저라면 무조건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장님들 파이팅. 자, 두 번째 추천 바로 아녹 피트하트인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아녹이 왜 피트가 있죠? 네, 있어요. 있습니다. 저희 매장에는 두 개가 있는데 아녹 피트하트랑 아녹 쉐리 피트 에디션이 있는데 일단 이 아녹은 녹두 증류소에서 생산을 하고요. 간헐적으로 이 피트한 위스키들도 수입이 돼요. 특히나 이 아녹은 좀 부드러운 마시기 좋은 피트라서 진짜 맛돌이고 둘 중에서는 저는 피트하트 추천드리고 페놀 수치는 40ppm 정도 돼요. 거기에 꽃향, 바닐라 향까지 곁들여져 있으니까 진짜 다채롭고 밸런스가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입수 난이도는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격은 또 10만원 초반대로 형성이 돼 있어서 바에 혹시 있으면 한 잔 드셔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데일리샷 같은 거 검색하셔가지고 구매하시거나 혹은 남대문 가셔가지고 구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2 세 번째 추천은 키로만 마키어베이입니다. 이 키로만 증류소는 2005년도에 설립이 돼서 아직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개성 있는 피트한 위스키를 만들다 보니까 매니아층도 탄탄하고 키로만만의 스타일의 피트 위스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키어베이는 증류소가 있는 근처 해변 이름이라고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키로만은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피트 중에서도 뭔가 좀 담배 느낌, 시가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의 피트 위스키인데 저는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요. 아드백, 라가블린, 라포르익 이미 경험하셨고 나는 좀 더 개성 있는 피트를 경험하고 싶은데 그러면 키로만 마키어베이 추천드릴게요. 자, 대망의 레벨3입니다. 레벨3는 포트 샬롯 10년, 그리고 아드백 우거다일, 그 다음에 옥토모어 시리즈입니다. 자, 포트 샬롯 10년은 브룩라디 증류소의 피트한 라인이에요. 알코올 도수는 50도에 낭낭하고요. 약 40ppm 정도 됩니다. 피트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위스키입니다.
이제 퍼스트 필 아메리칸 캐스크가 65%, 세컨드 필 아메리칸 캐스크가 10%, 세컨드 필 프렌치 와인 캐스크가 25% 들어가서 되게 여러 종류의 캐스크를 사용을 해서 다채로운 풍미를 만들어 주고 있어요. 유명한 엔트리 피트 위스키를 다 드셔보셨다? 그러면은 이제 포트 샬롯으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10만원 초중반대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아드백 우거다일입니다. 아드백도 되게 종류가 많은데 왜 우거다일을 추천을 드리냐? 체리 피트 넘버원이거든요. 아까 벨로마학 10년을 체리피트 입문으로 추천을 드렸다면 체리피트의 조금 정점, 뭐 벨로마학의 그냥 믹스커피라면 아드백 우거다일은 티오피다, 뭐 이런 느낌인데, 아드백을 만드는 물의 수원지 호수의 이름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알코올 도수가 54.2도예요 되게 낭낭한 알코올 도수에 묵직한 바디감도 있고 풍성한 맛과 향을 갖추고 있어서 팬층도 많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피트 위스키가 이제 조금 입에 맞는 것 같고 고급진 피트 위스키를 한 병 집에 놔두고 싶다라고 했을 때 추천드립니다. 가격도 10만원 중반 정도면 구매할 수 있고 요 정도 퍼포먼스면은 집에 진짜 한 병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벨 3 마지막은 바로 옥토모어인데 피트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옥토모어를 안 드실 수가 없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100ppm이 넘어가는 이 위스키는 도대체 무슨 맛일까, 그래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근데 이게 또 가격이 좀 있고 구하기도 힘든 편이에요. 얘도 브룽라디 증류소의 위스키고요. 매해 뒤에 숫자가 바뀌면서 출시가 됩니다. 가장 최근 거는 14.123이에요. 그리고 4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이게 뒤에 붙은 숫자에 따라서 각각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어느 지역 보리를 썼냐, 스코틀랜드 내에서 생산된 보리냐, 아니면 아일라 섬내에 있는 보리를 썼냐, 캐스크도 버번 캐스크냐 쉐리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구분이 지어지는데, 요거는 제가 입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 옥토모어 추천한 영상이 또 있어요. 아바바바바 영상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이 옥토모어는 기본적으로 100ppm이 넘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나온 14.3 같은 경우에는 214.2ppm이에요 진짜 높거든요. 근데 맛은 다이나믹하게 엄청 세진 않아가지고 오히려 아드백보다 마시기 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드백보다 마시기 편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마지막에 추천을 드렸냐, 가격, 일단 국내에서는 거의 40만원 가까이 주셔야 구매 가능하고 입수 난이도도 어렵고, 다행인 거는 일본만 가도 20만원 되면 구매 가능하십니다. 조금 더 할인받고 저렴하게 사시면은 10만원 후반대에 14.1 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옥토모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지 말고 그냥 바에 가서 한 잔 드셔보시고 괜찮다,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시면 일본 여행 갈 때 구매하시거나 혹은 누군가 일본 여행 간다 부탁하세요. 요렇게 해서 레벨 0부터 3까지 추천을 드렸는데 뭐 제 추천이 마음에 드신 분도 있고 마음에 안 드신 분도 있을 거지만 뭐 제 개인 취향이니까, 그리고 뭔가 조금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보너스 추천을 좀 드려볼게요. 내 고독함은 5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추천드릴 만한 초가성비 피트 위스키 추천을 드릴게요. 진짜 저숙성의 초가성비 피트함을 느껴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블랙바틀 만한 게 없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진짜 인기 있는 위스키 중에 하나고 블렌디드 위스키예요. 여러 증류소 운행을 섞어놓은 블렌디드 위스키인데 가격이 무려 2만원대밖에 안 하기 때문에 진짜 강추합니다. 그냥 먹어도 괜찮은 편이고, 그 다음에 하이볼이나 혹은 온더락으로 이렇게 드시면은 피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데일리로 마시기 좋은 위스키입니다. 진짜 가성비만 따지면 블랙바틀만 한 게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추천은 스모키 스캇이에요. 요것도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쿠릴라 원액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약 5년 정도 숙성된 원액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요것도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면 쉽게 볼 수 있고 가격은 4만원대로 구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천, 하트 브라더스 아일라 피티드입니다. 요것도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4만원대 구매 가능하고요, 라벨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프로이 원액을 썼을 확률이 99.9%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 추천, 진짜 오늘의 마지막 추천은 바로 아드백 위비스티예요. 강력한 피트 몬스터라고도 불리는데 개인적으로는 저숙성 피트 위스키 1등? 가격은 사실 5만원보다 조금 더 있어요. 한 6만원 정도 주셔야 구매 가능한데, 와 진짜 파워풀한 피트 위스키 경험해보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면은 6만원 정도 쓰세요. 아드백 위비스티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의 피트 위스키 추천 끝이에요.
제가 언급하지 않은 다양한 피트 위스키도 있을 거고 특히 독병 위스키도 있을 건데 요거는 역시나 댓글로 한번 추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은 맛돌이 피트 위스키도 추천해 주시고요. 제가 버번, 쉐리 그리고 피트 위스키 편을 이제 쭉 올렸는데 댓글 확인해가지고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추가 추천 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쉐리 추천해서 글렌드로나를 자꾸 제가 글렌드로냑이라고 발음을 많이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이걸 지적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글렌드로냑 그리고 글렌드로낙 위스키 리브랜딩 영상에서 또 제가 글렌드로냑이라고 많이 발음을 해가지고 그때도 지적하신 분이 있었고 뭐 전문성이 없어 보여요 왜 그렇게 자꾸 발음하세요 라고 하시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익숙해요. 글렌드로낙 알아요 저도. 그래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늘은 여기까지.